한정희 책방은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입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전미경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출판, 2023년 3월 3일 출간,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고리를 끊고 진짜 변화를 불러오는 마음의 기술. 자책과 후회, 끊임없이 곱씹는 상처. 이런 나쁜 심리 습관의 악순환에 갇힌 사람들에게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마음의 해방 심리학. 표지의 키워드가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 서점에서 바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 과거의 저를 보는 듯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혹시나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고 현재가 아닌 과거 속에서 살고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살아갈 의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낭독 허가 기준이 5%, 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포스트잇 붙인 부분이 상당하지요. 작은 소주제를 하나 읽기에도 부족하네요. 프롤로그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읽어드리고 싶으나 분량이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프롤로그는 낭독이 아니라 제 느낌과 생각을 나누고 뒷부분 일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작가가 이 책을 완성한 시기는 위암 사기 진단을 받고 잘 버티시던 아버지를 잃고 곧이어 뇌출혈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잃은 직후였습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정말 다정하시고 책임감도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아버지에 관한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고 뇌출혈로 몸이 불편하고 어린아이의 지능이 된 어머니에게도 아버지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를 겪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 한번 부리지 않은 성숙한 분이셨던 아버지였기에 작가에게 아버지 죽음은 더 고통스러웠고 이별의 과정은 예상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마음에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작가는 출판사의 마감 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당시 작가의 힘든 마음을 치유해줄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치유의 말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그때 세상 모든 일에 흥미가 사라졌고 자신의 환자들처럼 이불 속에 웅크리고 숨어 덮쳐오는 무수한 생각과 싸웠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늘어졌으며 희로애락의 감정도 잃었습니다. 불효했던 일을 억지로 끄집어내 후회했고 어머니 뇌추적 검사와 아버지의 내시경 검사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딸로서도 의사로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것이지요. 아마도 정신과 의사인 자신이 환자들이 겪는 여러 증상을 경험하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환자들은 다음 세 가지 공통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신의 과거나 상처를 끊임없이 곱씹는다. 자신이 힘든 이유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에 서사를 부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든다. 둘째, 왜 내 마음이 힘들까를 고민하며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고든다.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지 파고들면서 더 우울하고 불안해진다. 셋째,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허함을 크게 느낀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그들은 기억도 잘 안 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정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경험자라 매우 공감이 갑니다.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머리와 팔다리를 잡아 조종하는 것 같다는 이 표현이 정말 딱 와닿았습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김없이 나쁜 상대를 만나고 힘든 연애만 하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에게서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행하기는 힘들다죠. 머릿속 생각과 감정이 몸을 집어삼키고 있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작가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심리를 분석하고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꺼내 위로하는 일이 아니라 과도한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자신의 심리적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물론 마음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작가가 환자들의 삶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진실 하나는 인간에게는 나쁜 심리 습관을 과감하게 끊어낼 심리적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자신의 심리적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꼭 메모해 두셨다가 힘드실 때 이 문구를 보시며 현재의 삶으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세 소주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멘탈에게 해주는 정신과 의사의 현실적 조언.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남의 가치가 아닌 내 가치를 살아라. 유리멘탈에게 해주는 정신과 의사의 현실적 조언. 유리멘탈과 강철멘탈의 차이는 뭘까? 평상시에는 강철멘탈인 사람과 유리멘탈인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스스로가 유리멘탈인 것은 자신만 알 뿐이며 남들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차이는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나타난다. 강철멘탈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유리멘탈은 쿠쿠다스 과자처럼 부서져 부스러기가 된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나는 이 둘의 차이가 단순히 멘탈의 차이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멘탈이 좋은 사람은 그들만의 믿는 구석이 있다. 믿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마치 자동차 보험 같다. 비유를 해보자면 강철 멘탈의 소유자는 사고가 났을 경우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까지도 너끈히 보장되는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유리 멘탈의 소유자는 보험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보장 범위가 작다. 운전 중에 실수로 비싼 외제차를 박았다고 해보자. 강철 멘탈은 믿는 구석이 있기에 피해자에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 상황 종료다. 그러나 유리 멘탈은 이런 사고가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사고 처리, 피해자 합의 등 사고 뒷수습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딸려오는 이런저런 걱정에 마음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이처럼 강철 멘탈과 유리 멘탈에 믿는 구석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렇다면 그 믿는 구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 번째는 경제력이다. 경제력은 삶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50대 상은 씨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이기적인 남편과 몰상식한 시댁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해왔다. 경제활동을 할 자신도 의지도 없어서 평생 남편 눈치를 보고 심기를 살피며 산 상은 씨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나는 경제력이 부족한 청춘들에게 지금 당신의 삶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는 책이나 강연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장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삶의 성장에 진정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믿는 구석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삶의 퇴보를 부추기는 느낌이다. 요즘 청년들은 본인의 경제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행이기는 하나 혹시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스스로를 지키자. 경제력이 믿는 구석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척추가 살짝 휘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김연아 선수가 의연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노력으로 실력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인 것이다. 회사에서도 남들보다 실력이 월등한 사람은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한다. 스스로가 조직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얼마든지 스카우트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나의 몸값을 위한 것이 된다. 경제력이 믿는 구석의 커트라인이라면 실력은 믿는 구석의 가산점이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국종 교수는 척박한 의료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신념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계신 분이다. 병원 수익이 도움이 안 된다고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닥터 헬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수단에서 의사로 봉사하신 이태석 신부님도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셨던 분이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은 또 하나의 믿는 구석이 된다. 반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면 어떨까? 공허하다. 그래서 당장의 쾌락을 찾아 성에 탐닉하거나 게임이나 술에 과하게 의존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한다. 쾌락은 공허함과 목마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쾌락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 네 번째는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무언가다. 좋아하는 것은 삶의 윤활유가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며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20대 우성 씨는 웹툰 작가가 꿈이다. 열심히 공모전에 응모에 마침내 당선되었으며 SNS에 일러스트를 열심히 올려 스스로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툰 플랫폼과 계약해 웹툰 작가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준비 중이다. 우성 씨의 꿈은 웹툰 작가로 대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월에 200만 원 정도만 벌어서 조금씩 저축하며 자기 한몸 건사할 돈만 벌었으면 좋겠단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책을 즐겨보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대에 가고자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원하는 길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소질이 있으며 이를 세상과 연결해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믿는 구석이 된다.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타인이다. 의미 있는 타인이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사람, 내가 행복할 때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 나의 조건과 능력이 아닌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다.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는 구석을 가진 격이다. 부모에게 아낌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역경에 쉽게 굴하지 않는다. 힘들 때 부모의 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인간관계는 세상을 살면서 맺는 인간관계 틀의 골조가 된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가 의미 있는 타인이 아니라고 실망하지는 말자. 우리는 인생 시즌 1에서 만나는 부모 외에도 시즌 2와 시즌 3를 거치면서 친구나 스승,
배우자라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꽉 붙들고 인생을 같이 살아보자. 나의 든든한 믿는 구석이 되어줄 것이다. 앞서 말한 다섯 가지 믿는 구석은 구체적 실행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유리멘탈을 극복하라는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주변 사람들 시선에 게을치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30살이 넘도록 취직을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용돈을 받았으면 부모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내가 직장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라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죽지 못해 버티고 사는 삶일 뿐이다. 딱히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아내는 방법을 모르기에 무미건조한 삶을 살 뿐이다. 나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의미 있는 타인이 없다면 역시 삶이 행복하지 않다. 현실에서 구르고 뛰면서 믿는 구석을 만들자. 성공한 사람은 인간관계 고민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정신과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고민에 9할 이상을 차지하는 주제는 인간관계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한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대개 비효율적이다. 입력한 값과 출력한 값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사과를 집어넣으면 사과라는 원재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과 주스, 사과 파이, 사과잼 등이 나와야 옳은 계산법이다.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과를 집어넣었더니 오렌지 주스, 호두 파이, 복숭아잼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다. 수식에 맞지 않으며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어릴 적에 나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상대가 알아봐주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먼저 노력했다. 친구에게는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정성껏 써봤다. 첫사랑에게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나를 바꾸려고 했었다. 직장에서 동료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경우에는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먼저 손도 내밀어 봤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나의 일방적인 노력이었다. 친구는 나와 더 이상 친구 사이를 유지하기 싫었던 것이 솔직한 속마음이었고 첫사랑은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를 원하고 있었으며 직장 동료는 원래 일하다가 만난 사람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맺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상대방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노력한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남의 가치가 아닌 나의 가치를 따라라. 선택을 주관성과 개별성이 아닌 보편성이라는 논리로 남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도 나도 어울리지도 않는 발등을 다듬는 통넓은 팬츠를 입고 다닌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저울질한다. 남자가 경기도의 20평대 아파트 전세는 해와야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변하면서 대두되는 동성애나 안락사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종교 지도자가 설파하는 논리를 의심도 안 하고 받아들인다. 결혼 정보회사에 소개팅을 섭렵한 내 친구도 마찬가지다. 결혼 정보회사의 기준인 나이나 외모, 학벌, 직업, 사는 곳 등등을 따져 보편성의 논리로 접근하니 누가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감인지 알 수가 없고 생각이 더 혼란스러워진다. 내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면 의외로 많은 선택이 쉬워진다. 돈을 많이 주지만 그만큼 힘들게 일해야 하는 회사와 돈은 적게 주지만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 두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경우 나에게 맞는 곳을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 요리를 위한 송로버섯의 신선도를 유지해준다는 값비싼 냉장고는 요리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걸 알면 쇼핑도 간단해진다. 내 친구는 대화가 통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내면이 꽉 찬 남자를 배우자로 원했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전문직 여성에 맞게 직업과 학벌을 최우선으로 보고 사람을 매칭시켜 주었기에 내 친구와 맞지 않았다. 30대 주희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성적이 우수했으나 여자 직업으로 교사가 최고라는 엄마의 강압에 교대를 갔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주희 씨는 대학 분위기가 본인과 맞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았다. 교사가 된 지금도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큰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다며 직업에 대한 애착도 자부심도 없다고 한다. 주희 씨는 말도 재미있게 하고 머릿속에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타입이었다. 광고나 마케팅, 기획 같은 일이 교사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릴 듯 보였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결정에 의탁해버린 흔한 사례다. 주관성과 개별성이 아닌 세상의 보편성에 나를 맞춘 선택은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인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남과 세상에 맞춘 인생을 산 것을 가장 후회한다. 남의 가치가 아닌 나의 가치를 따라라.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생각이 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 쉬며 얘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지금까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였습니다. 낭독 가능 범위가 너무 적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스스로 괴롭히는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전체는 고리와 고리가 연결된 것처럼 나쁜 심리 습관을 잘라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생각해서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꼭 이 책을 완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단정이 책방은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